감동입니다. 감동이네요. 아니 그런데 여기 간장이 있어요. 원래 문어숙회는 이 초고추장에 콱 찍어 먹어야 제맛 아닌가요? 아니에요? 초장도 좋지만 예. 안동에서는 간장을 이용해서 드시는데요. 아~ 안동에서 직접 공수해온 비법 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어떠세요? 고급스러움. 어떡할 거예요? 어, 맛깔스럽고 아주 담백합니다. 그렇죠. 네. 또 제가 안동에 가서 두 번 울었는데요. 한 번이 이 방금 드신 문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앞에 있는 돈백입니다. 아, 돈백이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굽는 방식으로 스테이크 먹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안동 권씨 집안에서는 돈백이 산적을 만들 때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물에다 찌듯이 굽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기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다이어트에 좋은 웰빙 음식이기도 하고요. 담백하겠네요. 오늘 또 돈백이 스테이크 위에 소스를 마늘을 이용해서 했고요. 또 인삼을 이용해서 건강을 더 생각해봤습니다. 예. 아, 저도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 좀 있거든요. 아, 돈백이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니까 좀 챙겨 먹어봐야겠는데요. 네,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이어트라고 하니까 또 귀가 번쩍하네요, 우리는. 네. 아니 근데 송기훈 씨 저기서 혼자서 뭘 저렇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송기훈 씨. 아, 이게 뭐 드세요? 아우, 맛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제가 먼저 좀 먹어봤습니다. 네. 특히 제가 맛보고 있는 이 음식, 야, 이 하얀 속살도 두만이.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재료 공개합니다. 네, 태안 앞바다에서 잡아온 우럭으로 만든 우럭포 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게요, 두툼한 살결, 거기다가 충청된 맛이 그대로 정성이 숨어있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어머니의 손맛을 제가 배워왔습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네, 우리 전통 맛을 찾으러 저희가 온 곳은요, 다름 아니라 충남 태안의 신진도입니다. 명랑 셰프 이유주와 맛 전문 리포터 저 송기훈이 함께합니다. 보니까 마음이 탁 트이고. 아, 너무 좋아요. 좋죠. 아, 이 좋아요. 스멜, 고향의 스멜. 아, 고향의 스멜. 고향이 어디신데요? 종로 갑니다. 고향의 냄새 따라 길을 쭉 거닐다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태안의 명물 대하. 맛 좋은 대하는 윤기가 나고 껍질이 단단하다고 합니다.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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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요 맛 그대로. 아, 자, 우리 셰프님부터. 다 먹어도 될까요? 예. 너무 맛있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지금이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럭 우럭 우럭. 암초가 많은 태안에서 상당수 서식하는 우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게 또 서해에 오면 저게 요거 회, 예? 탕. 아주 맛있어요, 저것도. 우럭은요, 말려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우럭포를 차례상에 놀라면 이렇게 쪄서. 쪄서? 쪄서 올리고. 이 집에서 좀 해주시면 안 될까나? 그래, 이따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약속, 약속, 약속. 어머니, 어머니 손. 그렇게 우럭포의 맛을 보기 위해 인심 좋은 충청도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상에다가 쪄서 놓았다가 살로 발라 먹고 쪄서 이런 거 이런 거 뼈 요 뼈 요 뼈는 이런 거는 적극 끓여 먹고. 아, 냉장 시설이 없던 그 옛날 풍족하게 잡힌 우럭을 보관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럭을 손질해 물에 씻어 소금 간을 할 때까지 그 과정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40년 우럭포를 만들어 왔던 할머님의 음식 철학입니다. 눈도 빠지면 안 되고. 아, 그래요? 예, 뼈도 이시하고 이쁘게 째하고. 아, 모양을 따지네. 예, 정성껏 해야지. 그러니까 해풍에 사흘간 진득히 말리면 탄탄한 육질과 풍부한 단백질의 영양만점 우럭포가 완성되는데요. 보통은요, 이게 뭐 요리를 하려면 뭐가 되게 복잡해야 될 것 같고 뭐 근사하게 차려놓잖아요. 네. 딸랑 이게 다예요? 네. 오늘 뭐 소금 절여갖고 말렸으니까 네. 그냥 이것만 넣고 그냥 찌면 돼요. 소박하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우럭포찜. 16살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명절 차례상과 제사상을 도맡아 했던 할머니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맛도 좋고 이 지방에서 많이 나는 거고 조석이는 안 하고 이제 제사 때나 명절 때 그런 때만 했지. 그분이 이제 잘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남들도 해주고 나도 하고.
충청도의 깊은 맛을 느끼려면 기다림의 미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아, 하나 더 있어야 돼요.